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 생강 껍질을 잘 까서 생강청을 만들 건데 약간 약처럼 고아서 만드는 생강청을 보여드릴 거예요. 그러면은 먼저 생강 껍질부터 깔게요. 그러면 새생강은 잘 떨어져요. 이 껍질도 잘 벗겨줍니다. 그래서 요거를 그냥 숟가락으로 슥슥슥슥 문질러주면은 알아서 벗겨져요. 깨끗하죠? 생강을 깠어요. 생강을 편 썰어준다. 그냥 갈릴 정도로 다 썰었다. 자, 배도 같이 곱게 갈 거예요. 씨도 제거하고 껍질을 까서 다 됐어요 여러분. 생강이랑 믹서에 갈아줘야 되는데 최소한의 물을 넣고 갈릴 만큼만 50ml씩 넣어볼게요. 이거를 체에다가 걸러주듯이 받쳐야 돼요. 왜냐면 국물만 쭉 따라내야 되거든요. 이렇게 체에다가 놓고 면보에다 쫙 짜주는 게 좋긴 해요. 아니면 착즙기. 착즙기 있으면 가장 베스트죠. 이거를 여기 팬에다가 한번 걸러줄게요. 혹시 있을 건더기까지 쫙 짜지겠죠? 이 건지는 냉동하셨다가 뿌갤 수 있게 하면은 생강 가루가 됩니다. 벌써 여기 하얀 거 보이죠? 이게 생강 전분이에요. 얘를 빼줘야지, 안 그러면은 생강청이 맑게 나와야 되는데 뿌옇게 나와요. 지금 그냥 노란색에다가 하얀색 물감 탄 거 같지 않아요? 이따가는 이 탁한 거가 없어지고 맑게 올라와요. 1시간? 가라앉힐 거예요. 생강 전분을 갈아치는 시간을 갖고 나서 끓일 거예요. 그리고 유리불보다는 스텐같이 그런 데에 넣어야지 전분이 잘 가라앉아요. 여기에다가 가만히 따라주세요. 설탕을 넣고 생강을 졸여줄 건데요. 끓이다가 또 넣어주도록 할게요. 이거를 4-50분간 오래오래 끓여주셔야 돼요. 설탕 500g 다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다 됐네요 여러분. 다 됐어. 제가 준비한 유리병에다가 담아줄게요. 우리의 생강청이 완성이 됐어요. 딱 한 병이고 요만큼 그래도 남아요. 맛있다. 이렇게 즙청을 만들면요, 지금 뜨거우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물이잖아요. 이게 식으면 이제 이렇게 물처럼 안 흔들려요.